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저희 막내 엔티스트와 함께 하게 됐는데요. 우리 엔티스트의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음악에 대한 이 곡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곡 소개 잠깐 간단하게 해주시죠. 오늘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화요일 자정을 넘었으니까 네. 내일 나오죠. 그쵸? 이제 수요일 23일 수요일에 정오에 발매가 될 건데 제가 17년 10월에 어떡하지를 내고 그 뒤로 이제 한 1년 넘었죠. 16개월? 그러네. 15개월 정도 만에 나오는 싱글이에요. 그 정도 시간이면 거의 뭐 앨범을 만들었어야 되는 시간인데 네. 제가 많이 부족한 탓에 싱글이 나옵니다. 싱글이 나오는데 제목은 Dive into the Room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작년 한 해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약간 힘들었어요. 원래는 앞으로 더 힘든 해가 올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해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되게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지치고 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밖에서의 지친 일들을 되게 몸에 담고서 방 안에 몸을 던지면 뭔가 이게 편해지는 기분이 있잖아요. 내 그렇죠. 공간이니까 방은 내 없어. 공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Dive into the Room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 곡으로 한번 해소를 시켜봤습니다. 네. 네. 들어보면은 되게 본인의 그 하루 일상에 대한 또 그런 생각에 대한 것들을 가사로 풀어놓은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대중들한테 내 어떻게 보면 맞아요. 발가벗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일상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곡인데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요거보다 이제 좀 더 무겁게 풀면 곡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고 너무 가볍게 풀자니 그건 이제 내가 이제 영위하고 있는 내 삶에 대한 존중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지금 딱 요 정도 선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곡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은 곡을 살짝 들려드리면서 네 좋죠.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파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빠져 그 자리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중요치 않아 십몇 분이나 빠른 내 손목 시계는 할 일을 입고 Just ticking ticking 눈치도 없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절만 뛰어가더라고 뭐 어차피 주인공은 바뀐 지 오래됐어야 여기는 중심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깨달아 네 어렸을 때는 비트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농구를 좋아하잖아요.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보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 곡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괜찮은 거야. 내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컨택을 했죠.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고 커뮤니티에서 네,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곡을 참여를 했는데 처음 알았네요. 아니 이제 아무 이런 방법 언급도 없고 소개도 없이 그냥 곡 딱 던져주고 형 이거 해야 돼요. 내일이 발매인데 저는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아무런 모르고, 정보도 내가 주지 네. 않았어. 그냥 녹음만 해서 보내줬어요 저는. 그냥 가사도 내가 써서 멜로디도 다 짜고 형 이거 불러야 돼요. 네. 보내서 그냥. 그래서 뭐 거의 뭐 고용되다시피.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할로 형이 피처링을 받았죠. 그래서 코트니라는 분의 비트고 코튼이라는 분이 약간 이런 색깔의 비트를 되게 많이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했고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좋은 곡들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 되신 분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 이거를 처음에 받았던 거랑 조금 다르게 불러볼까 했는데 네. 그냥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가 불렀을 때 느낌이랑 이제 또 형이 부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엔티가 노래를 불러서 보내줬는데 물론 그거랑은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저는 왜냐면 노래를 못하게 돼요. 다른데 일단 거기에다가 제 목소리 입혀서 이렇게 하니까 좀 뭐 제가 화음도 쌓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애드립만 제가 새로 만든 거고 그냥 이제 원래 보내준 거는 엔티가 멜로디 라인 다 짜서 보내준 걸 저는 노래만 했죠. 오랜만에 그냥 노래만 한 거. 네. 그래서 곡을 이렇게 살짝 들어봤는데 네,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저희가 이거를 음악을 온전하게 딱 들려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사에 대해서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온전하게 딱 들으시진 못했을 텐데 이제 23일
엔티스트의 새 싱글 Dive into the Room이 발매가 됩니다. 많이 많이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곡 말고도 또 많은 곡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곧 또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이제 이런저런 각종 콘텐츠들을 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곡 뭐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코멘트 이제 앨범 소개를 한다거나 뭐 어딘가 이제 보도 자료를 낸다거나 할 때마다 항상 쓰는 말이 이제 맨 앞에 이제 두서에 있어요. 그 한 장 문장이 이제 맨 처음 달리는 말이 있는데 뭐 이제 너와 나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식의 문구를 맨날 달아놔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되게 일상적인 주제들을 되게 많이 다루고 싶어 하고 뭔가 무거운 주제보다도 제가 그냥 평소에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풀어내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냥 저같이 사는, 우리같이 사는 평범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일에 치여 있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에 치여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방이라는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면서 다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할로필름 구피 여러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구독자들 이름들이 정해졌어요. 정해졌군요. 저번에 한번 정하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많이 들어달라 그리고 인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제일 이번 오랜만에 나온 싱글 Dive into the Room, Dive into the Room이에요. Dive into가 붙어 있어요. 네. Dive into the Room 들어주시면은 많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같이 들으시면서 좀 편안한 기분으로 들으시면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번 싱글 말고도 앞으로도 더 좋은 싱글로 제가 더 많이 찾아뵙게 될 건데 그때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같이 곡 하기로 해놓고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좀 이제 약속이에요. 이거 피처링 약간 말고 이거 네. 약간 이 영상에 담은 약속이야. 네, 피처링 말고 저희 둘이 이제 할로윈 엔티스트로 나오는 곡도 조만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참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만들긴 할 거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피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 버스면서 구역 돈을 벌어 맘대로 풀리는 일은 없지 못해 그 샤워 잡스러운 생각들 전부 씻겨갔으면 해 남 탓은 지우자고 내 화는 전부 내었네 정신없게 그는 아이폰 무으로 돌려 하얀 작은 방에 또다시 나를 가둬 그렇게 다시 난 또 혼자가 돼